국방부 공식 SNS에서는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게 알려주는 국방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장병들의 생활 필수품이죠. 겨울 운동복을 소개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 같은 느낌? 빨간색, 노란색 강렬하잖아요. 마치 홈쇼핑 방송에 장병들이 출연한 분위기. 따로 대본 없이 촬영한 영상에서 병사들은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자, 네, 저희가 직접 운동복을 입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입어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병사들이 소개하는 물품은 겨울 운동복.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나 신축성이 좋아 보입니다. 살이 닿는 안쪽 부분이 부드럽고 기모 원단이 있어 따뜻해 보입니다. 특히 기모 원단은 보풀하기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구성과 보온성을 더욱 높인 소재를 썼습니다. 소지품을 보관하기에 편리하게 지퍼도 달려있고 찍찍이가 있기도 합니다. 불빛에 빛나는 반사 재질로 새긴 글자들은 어두운 곳에서도 장병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복을 벤치마킹하는 등 온맵시도 더 살렸습니다. 또한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장병들이 활동하기에 편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공군 운동복 하의를 보며 전투기와 길게 뻗은 활주로가 떠오른다며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나도 사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날씨. 장병들이 기능과 성능이 더 좋아진 겨울 운동복으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